너무 이뻐라. 다리 너무 예쁘다. 어머, 다리만 보면 아가씨야. 표정도 좋으시고. 좋아주면 좋아주고. 남편분께서 유독 치아 개수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, 너무 잘하고, 너무 우아하고, 와,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나 오늘 처음 봤어요. 아, 되게 젊으시네. 아니야, 그러니까. 저렇게 맨날 보듯 다니면 좋을까? 남편의 사랑을 먹어서 저렇게 젊은 것 맞아, 같아요.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모델이네요. 완전 모델이에요. 야, 보기 좋다. 너무 잘생겼습니다. 근데 부부가 저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네요. 좋을죠. 그죠? 저렇게 너무 막 연인처럼.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. 정혜영, 션 씨가 좀 더 살면 저렇게 되겠네, 비슷하게. 진짜 잘 입었다. 아니 그냥 입은 게 아니야. 뭐 나름 이 스카프 가지고도 연출하셨고. 그렇죠. 컬러도 두 분이 매칭하셨어요. 네. 여기 얼마나 자주 오세요?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와요. 여기.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진 않아요. 힘들지. 네. 동네 뒷산. 자주 오니까. 너무 좋아요. 향기가, 향기라든지 숲의 이 산소가 이런 도시 생활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. 맡을 수가 없어. 그 좋은 걸 또 어머니랑 같이 하시니까. 너무 좋지.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둘이서 이런저런 못했던 얘기도 하고. 이게 한 40분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, 뭐 힘들었던 일,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. 그 막 하면서 올라오면 힘든지 몰라 막 신나게 올라오는 거야. 그럼 뭐 어느새 곧이 딱 된 거지. 네, 가까우니까. 40년 대화했는데 또 대화해? 앞으로 한 2, 30년 더. 아니 평소에 대화 매일 붙어 있는데 등산할 때 또 대화해? 너무 몸매 예쁘다. 그러니까. 관리를 잘하셨네. 아, 진짜로. 두 분 다. 미즈 실버 네. 저기 은상 타신 분이래요. 아,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. 관리를 잘하셨어요. 주일마다 이제 주일 내 일하고 아내만 있으니까 햇빛을 못 보잖아요. 그래서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딱 1시에 끝나면 아, 뭐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습관. 갔다가 햇빛을 보고 오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다음 한 주를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건강한 그런 뭐 힘이랄까? 그런 거 재충전할 수 있어서 에너지 충전. 꼭 오는 거지. 네.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진짜 부러워할 것 같아요. 근데 본받기도 할 것 같네요, 진짜. 네.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진짜. 이렇게 따라갈 수 있죠. 정말. 네.